니는 그냥 거실에서 쭈그리고 자도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 네, 이 자식들은 그냥. 아유, 여보, 여보. 응? 난 좀 피곤한데, 얼른 가서 주무시고 저기 술 깨고, 그러면 전 나중에 생각해. 응? 들어가. 아이. 아유, 이제 호빵이 몇 개 남네. 응? 2층에 올라가죠, 2층. 응? 아유, 저기. 어머, 저기. 층에 동숙이를 저 나가라 그럴까요? 그렇잖아. 저 동숙이가 이사 가고 싶대는데. 어? 이사 가고 싶대? 그러니까 날더러 지금 당장 방을 빼라는 거니? 너네 웃긴다. 언제 평생 같이 살자더니 방을 빼라니? 아니, 저기 네가 이사 간다고 해. 내가 언제 당장 이사 가더니? 너네가 남편 없이 산다고 너까지 날 우습게 보는 거니? 어머, 동숙아. 저 혼자. 네 속은 내 눈에 투명하게 다 보여. 이깟 호빵 두 개 가지고 날 구워 삶으려고? 내가 배고파서 껄떡 때를 쪼드려 죽인 줄 아니? 아유, 엄마 왜 그래? 아직 그런 줄 아닌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생각했을 정말 괘씸해 죽겠네. 나 나가더라도 그냥은 못 나간다. 한 말씀 밑에 있지? 엄마. 엄마. 야, 동수가. 만수 너. 제일 신하는 게 배신이라며. 해병대 출신에 목에 힘주고 다니더니 우리나라 해병대 의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어? 계약 딱 끝난 세입자 내쫓는 거 이거 배신이야 이거 뭐야? 아니 미치겠네. 아니 누가 내가 누굴 내쫓았다고 그래 지금? 어? 아니 저기 그게 아 자 잠깐 태실 엄마 진정해. 어? 네가 먼저 이사 가고 싶다는 뜻을 비쳤길래 내가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2층 보일러 갈아준다고 왜 안 갈아준? 저 다 알아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남편이 있었으면은 보일러 갈아달라는 말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신 거 아니죠 정말. 에휴, 혼자 산다고 정말 저를 그렇게 무시한 그 정말. 기가 막히게. 아니 내가 언제 태신 엄마를 무시했다 그러나 언제? 그렇지 않으면요 은자야 할머니 며느리니까 파출부 취급을 당해도 참고 사는지 몰라도요. 저 무시하시면은 정말 안 되죠 저는. 아, 예, 얘가 정말. 아니, 너 자꾸 파출부 그러는데? 아니, 내가 왜 파출부야? 나 일단 받은 하나도 나 땡절 한번 받은 거 없잖아! 아니, 시끄러. 먼저 보세요. 아니, 너,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나? 아니요, 뭐, 땡절 한님 뭐라 그러잖아요. 네가 태신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길래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돼, 이 마당에. 아, 어머니 왜 저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이, 시끄러워. 아유, 시끄러워. 애비가 엔젠. 아유. 내가 여기 깨라리 안 기억한다. 아니, 애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요, 언니. 깨라리 안 기억 여기 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애들 저 파도 아주 저 가장 놀도 못하고 애들 교육도 못 시킨 내가요. 내가 이 집에서 아주 깨닫지 않고 쉬어보겠습니다. 어머, 만수야. 아이, 어머, 그럼 내가. 이게, 미안하지. 이게 원은. 아, 왜 이래, 정말. 애들도 아니고. 아유, 꼭 이래야겠니? 어머니 들어가 주무세요. 전 집에 들어가서 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가자. 할머니. 아 들어가자고. 저 똥꼬집이 들어가 된다고 순순히 따라 들어올 것 같아. 내비둬라. 피갯살도 두머니 쉽게 얼어 죽지 않겠지. 여보세요? 태실이냐? 왜? 너 거기 어디냐고? 영철이네? 너 오늘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거기 가만히 있어? 아, 왜 그러긴 이 자식아! 네가 뭔데 그런 말 올려? 어? 너 오늘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아... 에이그, 그
쓸데없이 똥꼬집은 꼭 저희 아버지는 닮아가지고. 에이, 이거 어깨 두툼하게 걸치고 있어. 새벽녘에 추워. 에이. 그만 마셔. 안주도 없이. 하나 할래? 응? 이거 집 나간다더니 겨우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야, 은자야. 간만에. 야, 좋은 자는 하나 하자. 응? 기다려. 찌개 끓여올게. 야, 속상한 건 난데 왜 네가 난리야? 너 진짜 못된 거 알아? 너 동생하고 싸웠다고 식구만한 시끄럽다고 나한테 난리칠 때 너 그런 말 듣는 내 기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하긴 너처럼 둔한 애가 뭘 알겠냐. 드시라. 우리 엄마랑 나랑 밥 먹을 때 어떤 줄 알아? 지죽은 듯이 조용해. 그냥 앉아서 밥만 먹는 거야. 근데 아래층에서 너네 식구들 밥 먹으면서 크게 웃는 소리 들리면 기분 참 묘하다. 난 아빠한테 전화할 때도 엄마 몰래 해. 혼자 사는 아빠도 불쌍하고 안 그런 척 큰소리 치는 엄마도 그렇고. 우리 엄마 남들이 뭐라고만 하면 남편 없다고 우습게 하느냐고 화내는 거 알지? 난 그 말 정말 싫어. 내가 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지? 세상 모두가 나한테서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편 들어줄 사람들. 그게 가족 아니야? 네 편 많은 네가 정말 부러워. 미안해, 태실아. 난 그런 생각 못했어. 내가 네 편 돼줄게. 야, 야, 너 그거 기억나냐? 우리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동네 형들한테 한번 당한 적 있잖아. 결애? 그래. 야, 그때 결애가 빨래방망이 들고 와서는 우리 형 괴롭히지 말라고 막 난리쳤었잖아. 그때 결애가 몇 살이었지? 5살. 그때 그 형들이 기가 차서 그냥 갔었지. 거봐, 결엔 영원한 네 편이야.